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 했습니다. 483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바로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죠. 6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Surely the sovereign Lord does nothing without revealing his plan to his servants, the prophets. 자기 그 종, his servant, 선지자, the prophet, the prophet, 예언자, 선지자, revealing, 보이다, 보여주다, revealing, 공개하다, revealing, 드러내다, 들추다, expose, bring to light, 빛을 가져오다, disclose, 다치지 않다, distinguish, blemish, rage, shake, reveal, revealing, 드러내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his servant, the prophet, 선지자죠?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으면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 보이지 않으면, revealing. 484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는 아모스 몇 장 말씀입니까? 2장이죠. 3장 7절로 갑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8절이죠. 8절. 자, 여기는 8절인데 7절로 되어 있죠. 8절인데 7절이니까 이거 수정해야겠죠. 3장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 3장이죠. 아, 이것만 다른 거네요. 이것만 틀리고 답은 맞습니다. 3장.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죠. 예언하지. 'The lion has lulled' 부르짖다죠. 이게 lulled 오효하다. roared 울리다. resound, ring, ding, chime, bell, echo, roar, 호수가 울리다, resound, roared, the lion has roared, who will not fear,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the sovereign lord has spoken,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who can, what prophecy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The lion has roared. Who will not fear? The sovereign Lord has spoken. Who can but prophecy? 되어 있죠. 3장입니다. 485번이죠.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신이라는 어느 선지서 말씀입니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4장 10. 보라 산들을 지으며 He who forms the mountain, mountain을 form 그 형상을 만든다는 거죠. 바람을 창조하며 creates the wind,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and reveals his thought to man, 그의 자기 뜻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사상입니다. 생각 아침을 어둡게 하며 He who turns dawn to darkness 그는 새벽을 어둠으로 새벽을 변하게 하며 turns 변환하며 어둠의 새벽을 변환하며 돌리며 아침을 어둡게 한다. 아침이라고 되어있지만 dawn은 새벽이죠. 새벽으로 돌린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and trees the high place of the earth 밟다 tree가 밟다라는 뜻 같습니다. 이게 tread tread 아 이는 밟다 밟다 밟아 뭉개다 묘미하다, 밟아 다지다, 짓밟다, 감정 상대를 억누르다 그런 뜻이네요. 이게 다, tread, treads the high place of the earth.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the Lord God Almighty is His name. He who forms the mountains creates the wind and reveals high thoughts to man. He who turns dawn to darkness and treads the high place places of the earth. The Lord God Almighty is His name.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486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면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몇 장입니까?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the house of Israel. Seek me and live. Seek me.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487번이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무엇을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모스 5장 15절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3번입니다. 5장 몇 절이죠? 15절입니다. 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hate evil 악을 미워하라 love good 선을 사랑하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maintain justice in the court 성문이라고 되어 있죠. 법정이라고 되어 있죠. In the court.
정의를 maintain, 중요하게 여겨라, maintain, 유지해라, 구원해라, 지속해라, 그런 뜻이죠. 구원해라, 유지해라, 지속해라. 정의를 세울지라, 정의를 지속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Perhaps the Lord God Almighty will have mercy on the remnant, a remnant of a just, 이게 remnant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of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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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nant. remnant란 영화가 있죠. 남은 자. Hate evil, love good, maintain justice and curse. Perhaps the Lord God Almighty will have mercy on the remnant of Joseph. 정입니다. 488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는 아모스 몇 장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4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but let justice roll on like river.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roll, 굴러라. 아니, 굴러는 거죠, 이게. roll on.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를 물같이 righteousness like a never falling stream 마르지 않는 강이죠 이게 never failing stream 그러니까 신의 물이 실패하지 않는 것 같이 흐르는 것이 실패하다 결코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마르지 않는 강이란 Righteousness like a never failing stream. But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Righteousness like a never failing stream.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장 24절입니다. 489번요. 말들이었지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무엇으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무엇으로 바꾸며 바로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모스 6장 12절입니다. 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밖에 지금 쓰레기차가 온 것 같네요. 달리겠으며 Two horses run on the rock tracks. 바위 위에서 달리다. Cracks. Crack. Crack인데요. 울다. 울퉁불퉁한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Crack. 이게 울퉁불퉁한 바위입니다, 이게. 아, 울퉁불퉁한 바위. Crack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Crack 같다. 바위 위에서 달리겠어요. 울퉁불퉁한 바위. Rock cracks. Rocky cracks. Rocky. 바위잖아요. Lucky, 불안정한, 비틀거리는 바위와 같은,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바위 같은 곳에서 말들이 어떻게 run 하겠느냐.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That's one flow. Flow가 그 밭을 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앞에서 배웠죠. 쟁기, 보습을 뭐 쳐서, 응? 그,
칼을 만들고 할때그 보습이 쟁기거든요. 그때 나온 게 플로우셰어잖아요. 이게 밭을 갈답니다. 밭을 갈다. Flow there with oxen. 옥슨.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That's one flow where with oxen.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냐. But you have turned justice into poison. 뭐냐, 이게 썰개가 포이전이네. 독인데, 이게.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냐. The fruit of righteousness. 공의의 열매. Into bitterness. 써다. 이게 쓴쑥이다, 된대. 써다. 쓴 겁니다. 포이즌. 쓸개. 쓸개란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이즌. 독. 독약. 독약. 독약이죠. 아, 쑥이다. 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쓰다라는 뜻이. 신랄하다. 씀. 쓰다, 씀. 역심함, 비참함, 쓴맛, 괴로움, 쓰라림. 이런 뜻이. 신랄하다. 신랄, 신랄이란 뜻이. bitterness. bitterness. Two horses run on the rocky crags. Does one plow there with oxen? But you have turned justice into poison and the fruit of righteousness into bitterness. 말들이었지.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너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poison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witness로 바꾸며. 정의를 뭘로 바꾸며? 썰개, poison, 공의의 열매를 business, 쓴쑥으로 바꾸냐? 번이죠? 490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몇 장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Days are coming.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Declares the sovereign Lord.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선언하시느니라. When I will send a famine through the land. 기근을, famine, 기근, 흉년, 기갈, 뭐, 그런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Not a famine of food, food of famine. 양식의 기근이 아니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Or thirsty for water. 물의 갈증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the rod. 여호와의 여호와 말씀 들음의 기갈이야. 기근이야, 그거죠?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sovereign Lord, when I will send a famine through the land, not a famine of food, but thirst for water,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8장 11절입니다. 491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죠? 9장 11절로 갑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In that day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tent. 장막이죠. Fallen, 무너진 장막을 restore, 일으킬 것이다. 그것들의 틈을 막을 것이야. I will repair its broken places. 그 부서진 장소를 수리할 거야.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켰어. Restore its ruins. Ruin이 수리하다, 고치다. 아, 유적이네, 유적. 폐허, 폐허. 이 폐허입니다, 이게. 아, 폐허, 폐허대, 폐허를 restore 할 것이고, and build it. 세울 것이야, 건축할 것이야, as it used to be.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 예전에 사용하던 것과 같이 만들 거야. In that day,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tent. I will repair his broken places. Places restore its ruins and build it as it used to be. Fallen, falling tent. Fallen tent, 무너진 장막. Fallen tent. Restore. 아모스입니다. 492번요. 오바디아서에서 심판의 경고를 받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오바디아죠? 오바디아서에서 심판의 경고를 받은 나라. 에돔이네요. 오바디아 1장 1절입니다. 오바디아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오바디아의 묵시라, The Vision of Obadiah, 묵시, The Vision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about Edom.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We have heard the message from the Lord. 곧 사자가 너희들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An envoy. 사절이네요. Envoy. 사절입니다. 사신. Envoy. Embassy. 이게 대사관, 대사죠. Ancient. Precision. 사절. Refer. Envoy. Envoy. God of death. 죽음의 신. 그런 뜻도 있네요. Private message. Demon. 악마란 뜻도 있네요. Demon. Embassy가 맞습니다. Envoy. Envoy. 사자가. Envoy was sent to the nation to say.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Rise and let us go against her for battle. 그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전투죠. Battle. 그녀라고 돼 있는 her. Let us go against her. 이게 her라는 게 이게 애돔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음녀라고 하는 게 여자로 표현을 해놨네요. 이게 음녀에 대한 그런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자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에돔, 심판의 경고를 에돔,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The vision of Obadiah.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about Edom. We have heard the message from the Lord. An envoy was sent to the nation to say, Arise and let us go against her for battle. 그렇죠? 에돔입니다. 493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무엇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오바다에서 1장 3절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위 텀이네요. 자, 오바다 1장 3절로 갑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The pride of your heart. 네 마음의 자랑이죠. 교만이 has deceived you. Deceived you. Deceive. 속이다. Deceive. 기만하다. 사기치다. Deceived. Deceived. 사기치다. 너를 속였다. You who live in the crabs, 바위 틈에 거주하며, crabs of the rocks, crab라는 말이 이게 틈이라는 말입니다. 틈, crab, 푸닐, 이건 아니고요. crab, 갈라진, cleft, cleft, 갈라진, 쪼개진, Spirit, separate, separate, separate는 이제 분리하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개로 쪼개다 이런 뜻이죠. 나누다 이런 뜻이. Clap, spirit, claps of the rocks. 바위에 쪼개진 것, 쪼개진 곳에서 살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And make your home on the heights. 높은 곳에 집을 만든 사람아,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You who say to yourself, 네가 네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Who can bring me down to the ground? 나를 땅으로 끌어서 가져가겠느냐? 땅으로 가져가겠느냐? 나를 땅으로 끌어내려 가져가겠느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뜻이죠. The pride of your heart has deceived you. 기만하다. Deceive, 기만하다. You who live in the clefts. 섬이죠. 갈라지다. Of the rocks and make your home on the heights. You who say to yourself, Who can bring me down to the ground? 자, 바위 틈이죠. Claps of the rock. Claps. Claps of the rock. Claps of the rock. 49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댜 몇 장입니까? 1장 15절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The day of the Lord is near for oration. 여호와의 날이죠. 만국을 위하여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야. As you have done, it will be done to you.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Your deeds, deeds, deeds가 이게 행동이죠. 너의 행위로, 행위가 will return upon your own head. 너의 머리로, 너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The day of the Lord is near for all nations. As you have done, it will be done to you. Your deeds will return upon your own head. 머리로 들어갈 것이다.
1장 15절입니다. 오바디아 1장 15절입니다. 49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한 성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이제 요나스입니다. 요나에게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한 성읍은 어디입니까? 요나스 1장 2절입니다. 니느웨죠, 니느웨. 알았어. 1장 2절로 갑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preach against it. 그것을 향하여 외치란다. 이건 against it, preach against it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니느웨를 대항하라, 반대하라 이런 뜻이 또 있네요. 이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신. Because it's wickedness. 이게 저 악독이란 뜻이죠. Has come up before me. 내 앞에 나이 왔다. Come up. 왔다 이거죠. Come up. 예? 상달되었다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죠. 앞에 악독이.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preach against it because its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Nineveh입니다. Nineveh. 다음에 496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처음 도망간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스입니다.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 올랐더라. 요나 ran away, 도망가는 거죠. From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And headed for Tarsis. Tarsis라고 다시스인데 Tarsis죠. Tarsis. Headed for Tarsis. He went down to Joppa. 요파로 내려갔더니 where he found a ship bound for the port. For that port, after paying the fare, ship bound for the port. 아니, 요파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로부터 flee 도망갔다 다시스로 sailed 도망하여 뭡니까 항해했다. He went aboard. Aboard. Aboard 봅시다. Aboard. 배로. 배. 배로. Aboard. 배로라는 뜻입니다. 배로. 배로 갔다 뭐. 응? 탑승한 이런 뜻이네. 탑승하다. 배에 탔다라는 뜻이죠, 이게. He went aboard after paying the fare. 배삭시죠, 이게 배삭. 삭스를 주고, fare. 아, 할. 말해. 할려. 영어를 봅시다. 요금이죠. 운임. 요금. 요금을 지불하고 학설 주고. 그죠? 자, where he 그가 찾았습니다. 배를 발견했습니다. Bound for the port. 이거 저기 항구죠. 그 항구에 bond, 이게 정박해, 정박하다라는 뜻. 얘가 정박해. 아, bond,
경계, 경계, 피다. 이게 to be, be bound to, be bound to. 그건 아니고요. 몸이 튄다. 몸이 튄다죠, 바운드가. 구역, 제한. 아, 구역과 제한, 이런 뜻도 있네요. 구역과 제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 오늘. 이런 뜻이 있네요, 이게. 구역, 제한. Bound. 구역, 제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문장 예제가 있네요. But I was yet bound. And the rope still dangling from my neck and standing in the same tracks where Tibet and his wife left me. A single conversation with this marvelous woman and had bound her forever. 어떤, 재밌는 뜻이 있네요. 구역.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배가 정박해 있는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항구에 가면 배가 정박해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인 구역, bound. bound. But Jonah ran away from the Lord and headed for Tarsus. He went down to Joppa, where he found a ship bound for that port. After paying the fare, he went aboard and sailed for Tarsus to flee from the Lord. 이렇게 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죠. 497번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머문 기간은 얼마입니까? 밤낮 3일, 1장 17절입니다. 밤낮 3일이라고 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But the Lord provide a great fish to slow Jonah. 요나를 삼키게 하려고. provide, 준비하는 거죠. 예비, 대비, 제공하는 거죠. 이것도 provided, 제공하다, 예비하다. a great fish, 큰 물고기를 swallow, 요나를 삼키게. swallow, 삼키다, 빨아들이다. 받아들이다. swallow, 요나.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Jonah was inside the fish 3 days and 3 nights. 그죠? 밤낮 3일입니다. 3일. 밤낮 3일. 498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기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He said in my distress, 고난, 스트레스. 고난인가, 고난. 고통. distress, 고난, pain, distress, torment, affliction, misery, grief, hardship, distresses, purgatory,
operation, 억압이죠, operation. Calvary, 갈보리, Calvary가 고난이란 뜻입니다. Agony, distress, mart, 고뇌. 고뇌라는 뜻입니다.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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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distress, in my distress, I call to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더니, and he answered me, 나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From the depths of the grave, 내가 무덤의 깊은 곳으로부터, 무덤이죠, grave. 무덤의 깊은 곳으로부터 소울의 뱃속이라고 되어있죠. 이는 soul. I called for help. 내가 도움을 도와달라고 말했더니, and you listened to my cry. 내 울음을 들으셨다. 내 음성이라고 되어있죠. 울음을 들으셨다. He said, in my distress, I called to the Lord, and he answered me. From the depths of the grave, I called for help, and you listened to my cry. 요나입니다. 499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무엇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괄호원에 들어간 말씀은 구원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For I, with a song of thanksgiving, 감사하는 노래로 will sacrifice to you. 내가 제사를 드린다. For I have vowed. vowed가 이게 절하다죠. vow가 절하는 거 아닙니까? 맹세하다. 서약하다. 약하는 vowed. vowed. vow는요. 맹세. 소원. 소원입니다. 소원. I have bowed. 아, 절은 bow죠, bow. B-O-W. 잠시 헷갈렸습니다. 어? I will make God. I will make good. 내가 선한 것을 만들 것을 서약합니다. 선한 것을.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Bride, with a song of thanksgiving, will sacrifice to you what I have vowed. I will make good.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 salvation,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500번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니느웨 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니느웨 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the Ninevites, Ninevites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Ninev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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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veh라고 되어있네요. Nineveh. 이라크 모술 지역이 Nineveh네요. Nineveh, Nineveh. 모술 지역이네, 이라크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많죠, 내전이. Nineveh, Nineveh. Ninevites, Ninevites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he Ninevites believes God.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They declared 선포하다 a fast, 금식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And all of them, 모두가 다 from the greatest to the least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Put on sackcloth. Sackcloth가 이게 굵은 배옷인가 본데. Sackcloth. Cloth. Sackcloth. Sackcloth. 두꺼운 삼베. 이웃치는 표지로 입던 거친 삼베 옷입니다. 거친 삼베 옷. 거친 삼베 옷. Sackcloth. The Ninevites believed God. They declared the fast, and all of them, from the greatest to the least, put on sackcloth. Sackcloth. 회개했습니다. 회개. 501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는 어느 선지서 말씀입니까? 요나스입니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Nineveh has more than 100.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120,000 people who cannot tell their right hand from their left.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자, cannot tell이라고 하죠. 말하지 못한다. Their right hand from their left. 그들의 오른손과 왼손으로부터 오른손으로부터 왼손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아, 그거를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죠. 120,000. 자, 12만 명입니다. 20에다가 1000을 더하면은 2만 명이죠. 2만 명에다가 100을 더하면 만 곱하기인가요? 곱하기로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수학에는 좀 약해가지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And many cattle as well. 가축이죠.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Should I not be concerned about that great city? 그 큰 도시에 대하여 내가 concerned 우려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않겠느냐. Concerned 걱정하지 않겠느냐. Should I not be concerned about that great city? But Nineveh has more than 120,000 people who cannot tell their right hand from their left, and many cattle as well. Should I not be concerned about that great city? 이렇게 해서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